네, 안녕하세요. 예방학교실 전공의 3년차 의국장 이용로입니다. 예방학교실 지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방학교실 수련이 많이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교실 소개와 조직 구성을 소개해 드리고, 수련과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방학 소개 먼저 보실 건데, 거창하게 써 있는데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 업종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존재하죠. 이 미시적인 관점이 임상과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예방학은 그 개별 프로세스의 운영에 대해서 개인은 단위부터 국가 단위, 국제적인 단위의 거시적인 관점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하는 것들이 거시적이다 보니까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겠죠. 예방학은 의학의 여러 연구 분야와 복잡하게 겹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를 보시면 이제 임상학과 예방학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특성을 비교해 놓은 편인데, 대표적인 차이로는 예방학은 환자 개인보다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술 장소가 의료기관을 넘어서 지역 사회가 대상입니다. 또 임상 술기보다는 주로 통계학이나 역학, 행정, 관리 같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련하게 됩니다. 예방학 세부 분과와 연구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방학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크게 역학, 환경, 보건관리, 의료법, 의료통계 등이 있습니다. 예방학 세부 분과는 크게 역학관리, 환경인데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역학은 심혈관 역학, 정신 역학 등이 있고, 심혈관 역학에서는 심혈관 위험 요인 연구, 공단 청구 빅데이터 분석, 유전체 역학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역학에서는 정신질환 위험 요인 연구, 치매 극복 사업, 코로나 정신 건강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엔 현재 전공의가 연차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환경역학은 환경 유해인자와 신경계 질환 위해성 평가 코호트와 미세먼지 노출 영향 평가 패널 연구, 소방 환경 개선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는 상대 가치 산출 체계 개선 연구 같은 의료비 지불 체계에 대한 연구나 경제성 평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나 병원 평가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교수님이 네분 계시고 3년 차에 둘, 2년 차가 한명 이렇게 계십니다. 조직 및 구성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예방학 교실은 연세의료원 소속인 의과대학 소속으로서 직업 환경의학과와 조직 구성이 약간 겹쳐 있습니다. 예방학 교실 교수님들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보건학과와 의학과 그리고 특수대학원인 보건대학원의 교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각 파트별 교수 및 강사 구성인데요. 역학의 세 분, 관리의 네 분, 환경의 두 분, 그리고 통계 한 분으로 총열 분이 계십니다. 현재 펠로우 선생님은 한 명이고 전공의는 전체 여섯 명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학 교실에 속하지만 유일하게 레지던트를 뽑고 있고요. 의료원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상과 전공의들의 준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다른 학교 예방학 교실 수련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 수련 기간은 3년이고 수련 과정은 일반적으로 학위 과정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박사 아니면 통합 과정으로 등록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 대학원 보건학과나 의학과에서 예방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기초의학용 장학금이라고 해서 보건학은 반액 장학, 의학과는 전액 장학금이 나옵니다. 1년차는 주로 지식 습득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세미나를 듣게 되느라 실제 업무는 2년차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임상과에서는 1, 2년차에 맡게 되는 업무가 많은지라 그런 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년차 때부터는 이제 순환 교육과 국내외 기관 파견 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최근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이 부분이 많이 제한이 있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다시 활성화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직접 여기 보시는 상대 가치 산출 체계 개선 연구나 자마와 같은 의학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점이 예방학과 수련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견 기관은 국립암센터나 질병관리청 같은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자유롭게 파견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 진로도 가장 크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예방학을 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예방학 전공하면 갈데 없는 거 아니냐. 환자도 안 보는데 의사가 맞긴 맞나요? 인턴을 하셨나요? 뭐 환자 영영 볼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저도 저 또한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로는 괜찮습니다. 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공립 혹은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틈틈이 많이 자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이 병원이나 보건관리 대행 같은 기관으로 취직을 해서 업무 강도 대비 페이도 괜찮게 받고 있고 행복하게 사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 예방학 교실 전문의 취득자의 진로만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교수 등으로 취직하셨고 정부 기관이나 여기 보시는 이제 임상 또 보건관리 대행을 포함한 임상까지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일반 임상 의사로서 역할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수입이나 워라밸은 좋은 편이라 이건 주의사항이라고 저는 동의를 못하겠네요. 이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하실 수 있으면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지던트 선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